두 개의 바퀴를 굴리며 한바탕 땀을 흘리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니 상쾌함이 온몸을 적신다. 가파른 계단도 거뜬히 내려올 수 있는 MTB 산악 자전거. 굴곡 있는 산을 오를 때 그 진가가 나타났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힘있게 오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그 주인공은 MTB 자전거로 삶이 행복해졌다는 가수 김세환 씨다.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 앞에 있는 산을 항상 MTB 자전거로 오르는 김세환 씨. 그는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산악 자전거의 고수다. 김세환 씨가 페달을 밟으며 산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20대 젊은이의 모습 같은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싶을 정도로 날렵한 모습을 자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세환 씨는 산악 자전거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그냥 마니아 정도가 아니라 서울에서 속초까지, 서울에서 지리산까지 전국 횡단, 종단도 여러 차례. 이제 오르지 않는 산도 거의 없을 정도란다. 김세환 씨에게 MTB는 어떤 존재일까? 저는 뭐 시간만 있으면 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자전거는 생활의 일부죠. 근데 이 자전거 탈 때 이제 복장이 좀 이렇게 좀 독특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뭐 라디오 방송이나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무슨 동창회 되든거나 뭐 간단한 뭐 이 뭐 만남 같은 거는요 무조건 전 자전거 타고 갑니다. 어디든지 시내 어디. 네, 그러니까 뭐 주차 걱정도 없죠. 시간에 꼭 돼갈 수 있죠. 운동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일석 뭐 다주어라 그러나. 산악 능선을 질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퀴의 지름이 일반 자전거에 비해 두 배는 두껍다. 그래서 MTB 자전거는 젊은 사람들도 쉽게 다룰 수 없는데 김세한 씨에겐 가뿐한 일이다. MTB 산악 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힘과 테크닉이 필수다. 산을 타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하고 울퉁불퉁한 길에 대처하려면 자전거와 몸의 상태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느 운동보다 운동량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MTB를 하게 되니까요. 이 산을 오르는데 굉장히 힘들고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할 때 그 호흡 관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심호흡을 하니까 좋은 유산소, 산소를 마시니까 또 몸에도 좋고요. 어디 이런 깊은 산 중에 가게 되면요. 이 산소가 거의 씹히는 기분이 느낄 정도로 아주 너무 상쾌합니다. MTB를 타면서 얻게 되는 뭐 운동 효과는 많죠. 이것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에 뭐 하체 근육만 단련시키는 줄 오해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전체 전신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 하나죠. 이것이 또 그리고 디스크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리가 조금만 휘어도 이 페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똑바로 돼야 페달 하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힘도 전달되고 그래서 이 디스크의 운동에도 좋고 제 몸의 컨디션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보면 내 몸의 지금 상태를 완전히 진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띵하거나 뭐 다리가 힘이 없다 이럴 때는 내가 몸이 이 감기 기운이 있구나 이런 걸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진단하는 기구입니다. MTB 덕분인지 김세환 씨가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얼굴만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울룩불룩한 근육질은 아니지만 MTB를 통해 오랜 시간 서서히 단련된 근육 속에서 숨어있는 살을 찾으려 해도 결코 눈에 띄지 않는다. 김세환 씨가 이렇게 MTB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은 건강한 몸과 세월도 뛰어넘은 젊음이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씩 운동을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해요.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을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이 나를 지킵니다. Sports for Life.